오늘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는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황윤석 대표님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유심히 봤는데 오늘 장중에 등락이 많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급등했다가 종가 부근에 매물을 맞으면서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라고 하는 월드 IT쇼 2022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이제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새 정부 공약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로봇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돋보이는데 현재 실적이 안 나오거나 적자인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로봇 관련주가 급등한다 그러면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이 먼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두 기업이 모두 실적이 지금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림 로봇이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산업용 로봇, 또 모션 컨트롤러, 또 지능형 로봇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월드 IT쇼에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의 이름이 이제 테트라 DSV라고 하는 자체 개발한 물류 전문 로봇인데요. 여기서 지금 뭐 센서라든지 3D 카메라,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갭상승을 했어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을 했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봉상으로는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지금 월봉에서 보면은 조금 아직은 고점 부분이 남아 있긴 한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이 좋은 로봇 관련주로 옮겨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실적이 좋은 로봇 관련주를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은 연구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GS 글로벌인데 원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석탄 관련주인데 석탄 부족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가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유연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약 2.8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수급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화력을 이제 석탄을 화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석탄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10%대에서 13%대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수급 불안정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GS 에너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이제 석탄이라든지 바이오매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나 뭐 철강 뭐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를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정책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백자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한 상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